안녕하세요. 심현우 프로입니다. 오늘 레슨할 주제는 중심축입니다. 우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세게 치려다 보니까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되면 물론 거리는 많이 날 수 있는데 컨택을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관된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. 몸의 중심축을 잡고 스윙을 하시면 좀 더 일관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. 양발을 붙여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움직이면 몸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. 몸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공을 일관되게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심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.